그러면 일단 뭐 드셔보셨는지 뭐 하는 건데요. 곤충 드셔보셨나요, 다들? 혹시 전혀 안 들어보신 분? 한 번도? 한 분 계시네. 메뚜기도 안 드셔보셨어요? 메뚜기도? 그런데 사실 안 드셔보셨을까? 예,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곤충 그러면 지금 메뚜기, 누에, 번데기, 그리고 백강잡 누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요것들은 아주 우리가 그 과거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전의 법률에 의하면 30년 이상 계속해서 우리들이 먹어왔던 거는 식품으로 이제 간주를 해줬었어요. 근데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안 됩니다. 자, 요런 것들은 그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먹어왔던 거라고 해서 이미 그 식품공전에 등록이 되어져 있는 세 가지입니다. 요거는 드셔보셨죠? 예, 드셔보셨어요. 그러면 뭐 요런 거, 햄, 뭐 젤리, 그리고 아이스크림, 그죠? 예. 그러시면 당연히 곤충을 이미 드신 거예요. 예, 뭐, 사진으로 보면 이런 것들인데요. 주로 이제 붉은색 계열의 이제 그,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지벌레라고 이제 나오는데, 연지벌레라는 거는, 요게 저기, 백년초과의 선인장이에요. 선인장과의 백년초과의 이제 선인장인데 거기에서 자라는 벌레예요. 연지벌레라고. 근데 요걸 이제 톡 터트리면 이렇게 빨간 색깔이 나옵니다. 아, 그래서 이 연지벌레를 이용해서 그 전 세계적으로 각종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여러 가지 음식들의 붉은색을 내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미 수도 없이 굉장히 많이 이런 이제 곤충의 일종을 먹어왔던 거죠. 조금 징그럽게 생겼는데, 뭐 생긴 거는 그렇고. 예, 여기 보시면은 코치닐 염료라고 이제 카민 색소라고 하는데요. 코치닐 염료, 붉은색을 내는 천연 색소인데, 여기 이제 딸기 우유에 보시면은 여기 코치닐 추출 색소 이런 게 이제 들어있고요. 예, 요거 햄이죠. 슬라이스 햄, 거기에 보면 코치닐 추출 색소,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요 코치닐 색소에 대한 그 인체에 유해하다, 해가 있다 하고 하는 그런 거는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 그렇다고 무해하다라고 장담할 수 있냐? 뭐 이건 참 애매한데. 그런 얘기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번 휘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 미국의 그 굉장히 유명한 무슨 뭐 커피 있잖아요. 무슨 커피죠? 네, 스타벅스. 스타벅스에서 여러 해 전에 자기들 그 전 세계 스타벅스에서는 이 코치닐 추출 색소를 쓰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제 이걸 쓰는 음식들은 나쁜 음식인 것처럼 되어버린 건데. 뭐 어쨌든 이제 그쪽에서는 그런 말을 하고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코치닐 색소를 쓰면 안 되는가 막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코치닐 색소는 그 여러 가지 염료의 그 음식들에 들어가고 있고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있죠. 여자와 키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뭐 또는 루즈 한 번도 안 말라보신 분 없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그 루즈도 빨간색 그 색상을 이 코치닐 염료로 내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외에 뭐 상추, 쑥갓, 깻잎 이런 거는 뭐 숱하게 드셔보시겠을 건데요.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눈에 안 보여서.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그 곤충들의 애벌 그 알이라고 그래야 되죠. 아주 작은 알들이 이제 묻어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한 그런 곤충의 연구사를, 뭐 제가 이제 이 곤충 그 처음부터 이제 배운 학자나 그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셨다시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 도서관에 있는 모든 그 논문이나 이런 거를 제가 검색을 쫙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유형별로. 그랬더니 이제 그 옛날부터 60년대부터 해서 정부 기관에서 발간된 여러 가지 그 논문들이 뭐 거의 몇만 건 될 거예요, 아마. 예, 올라 있더라고요. 예, 그걸 보면 그 예, 먼저 누에는 1960년대부터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은 그 이전 것은 아마도 문헌으로 올리거나 뭐 이런 게 이제 안 돼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누에는 옛날부터 조선 시대에 이럴 때부터 이제 우리들이 나라에서 적극 권장했던 거니까 뭔가 있었을 겁니다. 누에 사육법 시험이라는 게 1963년도 가장 먼저 이제 올라 있는 게 이때고요. 그리고 꿀벌 관련 얘기들은 70년대 이제 양봉 관련해서 71년도에 축산 시험장에서 발간된 게 처음으로 이제 꿀벌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천적곤충이라고 하는 거 있죠. 천적곤충. 그게 이제 70년대인데 여기 보시면 74년 한국식물보호학계라는 데 거기서 발간한 그런 이제 그 논문에 대해서 천적곤충이라는 얘기가 처음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나비. 예, 나비는 요거 이제 배추의 해충이죠, 그죠? 배추의 해충인 배추 흰나비의 연구 관련해서 1983년도에 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요까지를 쫙 보면 우리들이 뭐 흔히 알고 있던 누에는 뭐 옛날 선조들 때부터 이제 해왔기 때문에 당연하다 싶고요. 꿀벌도 이제 예로부터 이제 내려오던 거니까, 그죠? 자연스럽게 이때 이제 연구를 했었겠다 싶고. 그 다음에 여기 천적곤충 요거는 벼를 심는데 벼를 자꾸 깔아먹는 벼멸구, 그 다음에 뭐 메뚜기 포함해서 이제 벼를 자꾸 깔아먹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약을 안 치고 농약을 안 치고 어떻게 이제 방제를 해볼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천적이라는 그런 거를 이제 연구하게 됐죠. 그러니까 멸구를 잡아먹는 또 다른 곤충은 없을까? 그러면서 이제 천적곤충이 연구가 되기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비는 배추를 키우는데 배추를 자꾸 깔아먹으니까 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배추 흰나비 연구가 이때부터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목에 배추 흰나비에 대한 약재 방제 효과 시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까지는 뭐든지 이제 잡아서 없애려고 했던 연구죠. 뭐든지 잡아서 없애려고. 나비도 이걸 뭐 키워서 어떻게 산업적으로 활용하자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그 배추에 해를 안 끼치게 할까 하는 그런 연구들. 자, 그리고 90년대에 오면 화분 매개 곤충이라는 말이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머리뿔 가위 벌을 이용한 화분 매개 향상 연구에서 94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화분 매개 곤충이 나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 곤충의 그 연구라고 해야 되나요? 뭐 연구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도 식용이란 말은 전혀 나오지 않죠, 그죠? 식용이란 말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애완 학습이나 뭐 이와 같은 어떤 애완 학습 곤충이라는 말도 아직 안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90년대까지 2000년 이전에는 지금 현재 우리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곤충 관련해서는 어떤 연구도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방금 이제 나왔던 2010년도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제 제정이 됩니다.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데 이때부터 이 곤충을 지금까지의 접근 방법을 탈피해서 어떤 산업으로 이제 발전시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시작된 매개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10년. 그러면 올해가 2017년이니까 길지가 않죠, 그죠? 얼마 안 되는 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2011년도에 곤충산업 5개년 계획, 2011년부터 15년까지 제1차 곤충산업 5개년 계획이 발표가 되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예.
자, 여기 2011년도쯤 천적곤충이 이제 세락을 하는데, 여기 천적곤충이 1970년대에 부터 연구가 되어서 최근 한 2010년 근처에 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육성을 하려고 했어요. 육성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주로 기업들한테 지원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농가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기업에 좀 많은 돈을 주면서 이 천적곤충을 키워서 농가들한테 천적곤충을 이제 분양을 하는 그런 사업을 이제 정부에서 유도를 한 거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어요. 2005년도인지 뭐 언제부터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돈을 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진짜로 해야 될 그런 일에만 했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조금 다른 어떤 쪽에 이제 쓰면서 예를 들면 건물을 막 짓고 뭐 이런 데좀 많이 쓴다든지 뭐 등등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천적곤충이 그만큼 생산이 덜 되어지고 뭐 이런 조금 이제 불합리한 면들이 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이제 더 이상 천적곤충이 아니고 이번에는 또 다른 쪽에 이제 또 자금을 좀 지원을 해보자라는 식으로 해서 방향을 조금 틀어버렸더니 지원금이 뚝 끊기니까 졸지 이 기업들이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생산도 못해. 지원금 없다면 우리 생산 안할 거야. 뭐 이와 같은 어떤 상황이 돼버려서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주면 지원을 해주면 뭔가를 하고 지원을 안 해주면 못하겠다 그러고 이게 무슨 산업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생력 없는 그런 산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부 쪽에서 이때 한번 아주 이제 그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농가들의 자생력을 키워야 되겠다. 어떤 돈을 지원을 해서 자꾸 육성할 그 하는 것보다 그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힘을 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된게 2011년도 무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2013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FAO, 식용곤충연구회에서, 식량농업국, 세계, 유엔 식량농업국에서 미래 식량은 미래 식량으로 식용곤충이다. 미래 식량은 식용곤충이다라는 그런 이제 뭐 책을 발표했다기보다는 일단은 책자 발간과 함께 전 세계에 앞으로의 미래 식량은 식용곤충이 될 겁니다라는 거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게 뭐라고? 예? 이게 뭐라고? 이게 한번 발표가 되고 나니까 전 세계가 그냥 막 들끓은 거죠. 전 세계가 너도 나도 기자들 우리나라 뭐 요즘 기자들 하듯이 뭔가 하나가 떴다 그러면 뭐 너도 나도 막 쓰듯이 마찬가지로 유엔에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나니까 전 세계의 각국에서 또 이제 이 식용곤충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면서 지금에까지 이제 오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2013년이 아니고 지금 2010년도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빠른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세계적인 어떤 그런 추세에 뒤따라가는 것보다는 우리나라가 한국이 세계적인 그런 추세를 한발 앞서 나가고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미래 식량 요거가 나오기 전인 2011년도 이 무렵에 벌써 이제 식용곤충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그 지원 정책 이런 것도 발표를 하고 그 연구도 이미 했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7강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식용곤충 산업의 배경, 지금까지 이제 뭐 말씀드린 거가 아주 일부고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식용곤충의 가치, 시장, 그리고 국내의 각종 뉴스 모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서, 그 마지막 시간에는 곤충 요리 실습을 하는 것으로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업의 배경입니다. 식용곤충 산업의 배경. 첫 번째는 인구증가입니다. 인구증가. 왜 인구증가지 하겠죠? 우리나라는 줄어드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현재 그런 거고, 이 표를 보시면은 1700년 이전, 1800년, 1800년까지 전 세계의 인구가 1억 명이었던 거죠. 1억 명. 1억 명. 10억 명. 그 다음에 1800에서 1927년이 됐을 때 20억 명. 그러니까 이제 100년이 넘었던 거잖아요. 그죠? 100년이. 120년, 130년 가까이 걸려서 배로 늘어났던 거죠. 배로. 자, 그 다음에 보면 2에서 4로 늘어나는 거. 2에서 4로. 1974년이에요. 27년에서 74년. 한 50년 만에 또 배로 늘어났죠. 그러면 4에서 이제 8까지. 8까지는 아직까지 안 왔지만 2024년이면 그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 된다라고 그러죠. 그때까지 2024년. 74년부터 2024년. 얼마 안 되는 시간에 또다시 배로 늘어납니다. 자, 이 표를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죠? 늘어나다가 2048년경, 50년경 정도가 되면 완만해진다.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줄어들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의 인구학자들이 보는 미래의 이제 추세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굉장히 막 가파르게 전 세계 인구는 늘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체 식량의 중요성으로 이제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생겼습니다. 이 에그플레이션은 농업의 어그리컬처라는 농업의 인플레이션, 그래서 어그리컬처 인플레이션이 합쳐서 에그플레이션이라고, 예, 그런 이제 신조어가 발생을 하게 됐는데, 이게 2008년 경에 그 대규모 그 뭡니까 그 곡물 파동이 생겼을 때에 생겨난 그런 이제 신조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2008년 7월이죠. 그죠? 7월에 보시면은 뭐 모든 물가가 올라 있어요. 모든 물가가. 그 여기서 이제 초록 그 파란색은 그 식량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저 사료고, 빨간색은 사료고, 그 다음에 요건 뭐 유지쪽, 지방하고 이제 기름 쪽, 그 외의 것인데, 표가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쭉 넘어가다가 조금 내려왔다가 2012년경에 또다시 이제 급등을 했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2013년경에 또다시 급등, 뭐 요와 같이 이제 계속해서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타격이 컸던 게 2008년 요때입니다. 요때 그 IT인가 뭐 하는데 뭐 기아에 시달리면서 왜 그 진흙으로 막 쿠키를 구워 먹고 뭐 이런 뉴스 이제 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요게 이제 요 무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면 조금 전에 보셨던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두 번째 보시면은, 그 뭐 기상이변인지 뭔지 아직까지 얘기는 안 나왔지만, 곡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 요거 두 가지가 이제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식량 파동 얘기가 나오죠. 2008년 초, 방금 보셨던 2008년에 곡물가가 엄청 높았을 때 전 세계 곳곳에서 식량 파동이 생겼는데, 아프리카를 시작으로 해서 남아메리카, 아시아, 뭐 유럽 뭐 이런 데까지 이제 번지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요. 요거 이제 뒤에서 안 보일까봐 확대를 좀 한 겁니다. 세계 곡물 생산량과 재고율이죠. 요 막대가 생산량이고, 선 그래프가 재고율입니다. 근데 90년대는 뭐 이 정도 상당히 높다가 재고율이 2006년도에 엄청 낮아졌죠. 엄청 낮아졌습니다. 재고율이. 재고율이 낮아지는 건 뭐겠어요? 인구는 늘어나고 먹는 사람은 많은데 곡물의 그 생산을 그만큼 못 따라가, 생산이 그만큼 못 따라가니까 이제 자꾸 재고가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2006년도에 재고가 바닥을 쳤다가, 이때까지만, 바닥을 칠 때까지만 해도 그냥 뭐 좋아지겠지 하고 이제 먹고 있다가 2008년도 한 2년 정도 계속해서 재고가 없고
곡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2008년도에 파동이 이제 생기게 된 그런 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마찬가지 이제 관점에서 이제 보시는 건데, 세계 식량 가격 지수라는 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게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전 세계 식량 가격을 100으로 보자라고 이제 일단 정한 거죠. 유엔 쪽에서 정해가지고 본 건데, 이게 2013년도에 보시면은 뭐 한 204까지 갔죠. 그러니까 2004년 이후 2013년이 됐을 때 그 이제 10년 후죠. 10년 만에 두 배가 됐다는 얘기죠. 100에서 200으로 올랐으니까, 그죠? 여기 200으로 올랐으니까. 그랬던 것이, 요게 이제 요 10에 있는 요 무렵이 아마 2008년 고 무렵이겠죠. 쫙 올랐다가 지금 여기 2014년 2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이런데 2014년에는 212까지 이제 올라갔죠. 212. 2014년에 또다시 이제 곡물이 엄청나게 올랐었다는 이제 그런 이제 표입니다. 자, 요거는 그 옥수수 가격만을 이제 보고,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하고 이제 대비를 시켜놓은 겁니다. 빨간 선이 옥수수 가격의 추이죠. 그래서 보시면 2007년도 12월에는 작황부진으로 해서 급등을 하게 되는데, 요게 2008년 4월에 IT에서 식량 파동이 생기고, 식량이 가격이 폭등을 하고, 파동이 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확산이 되죠. 아프리카 쪽으로. 자, 그리고 2009년 되기 전에 2008년 7월에 석유 가격이 사상 최고의 가격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2010년 8월에 러시아에서는 밀 수출을 하지 말라. 아예 우리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가 먹을 밀도 없다. 왜 그걸 수출하냐? 아예 법으로 이제 막은 거죠. 수출을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법으로 막아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하고요. 2011년도에는 그 유엔 식량농업국에서 측정하는 식량 지수가 사상 최고인 그런 이제 전까지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유엔에서 이거 심각하구나. 이대로 뒀다가는 전 세계가 식량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렇다면 연구를 해라. 앞으로 뭘 먹고 살지. 미래는 우리가 뭘 먹고 살 수 있는지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서 발표하게 된 게 2013년도에 발표된 미래 식량은 식용 곤충이다 라고 이제 발표가 된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2년 8월에 옥수수 가격이 사상 최고를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요거는 옥수수 가격만 봤는데, 여기에 이제 안 나온 얘기들이 또 있겠죠. 옥수수를 지금까지는 먹기만 했는데, 최근에는 이걸 가지고 휘발유가 아니고 뭐죠? 그렇죠. 그 자동차 연료 쪽으로 또 활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곡물 가지고 기계에 쓰이는 그런 이제 그 연료로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면서, 옥수수를 이제 필두로 해서 몇 가지 곡물들이 사람의 입으로 가는 게 아니고 기계의 한투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상황도 한 몫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정리한 거 보시면은 곡물가 폭등 재앙은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고요. 옥수수 콩 밀 가격은 올라가고 식탁 물가에 비상이 생겼고, 여기 이제 뒤쪽에 나오는데 뭐 기후 이상, 엘니뇨, 라니냐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작게 이제 보이실 텐데 아랍의 봄을 부른 곡물 파동 재현이 우려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매일 18,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현재도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 현재도 오늘도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리고 7명 중 1명은 만성적인 영양실조인 그런 상태이다라고 하는 게 유엔에서 지금 발표한 공식 얘기고요. 그런데도 전 세계적으로 그 만들어지는 음식에, 우리 인간들이 먹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음식에 3분의 1은 버려지고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정권 위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권 위협.
그래서 2008년도에 뭐 식량 파동이 나고 했을 때도 파동만 나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가격이 올라가고 기아가 생기고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지.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이게 빵을 달라 빵을 달라 하다가 이 정권의 뒤엎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뒤엎자. 그게 바로 이제 아랍의 봄, 방금 앞에서 나왔던 아랍의 봄이 그 첫 시발이 이제 되는 건데요. 자, 정권 위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건 뭐 또다시 이제 그 식량 가격 지수 추인데 뭐 상기를 다시 하는 거죠. 2006년도에 121이었던 게 2008년도 224로 이제 쫙 올라갔고, 그랬던 겁니다. 자, 그래서 2010년 튀니지부터 시작됐어요.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 요게 지금 제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이거 인터넷에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 아마 튀니지 뭐 시청인지 무슨 뭐 관공서 앞에서 야채 장사인가 과일 장사인가 어떤 거 하던 사람이 뭐 예 그 사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이게 그 사람이 뭔가 이제 항의를 하고 하다가 잘못되는 바람에 그게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이제 호응을 하면서 그 사람한테 왜 그러냐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번져 나가는 그런 이제 파동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백업으로 인한 정권 몰락. 결국 이제 2011년도에 가면 이집트 무바라크의 그 장기 독재가 이제 끝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정권 몰락에 다른 나라, 뭐, 이집트가 뭐 망했던 뭐,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다른 나라들이, 대통령, 다른 나라 그 수장들이 긴장을 하는 거죠. 아, 큰일 났다. 잘못하면 나도 저래 되겠구나. 나도 누군가가 어느 순간에 총 쏠 수도, 총 맞아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이제 위기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전 세계적으로 식량에 대한 그런 소중함, 이런 거가 올라가고 따라서 이 이후에 대두되는 게 식량 수출 금지, 아까 그 러시아 밀 수출 금지와 같은 그런 조치들이 이 러시아 뿐이 아니고 모든 나라에서 이제 선진국, 식량을 조금이라도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제 식량을 팔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여러 가지 이제 그 제한을 두게 됩니다. 자, 이게 2011년도 WTO에서 발표한 수출 금지령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중국에서는 채소 뭐 식용기름의 가격 상한제를 이제 도입을 하고 채소 트럭에 통행세를 면제를 하는 그런 이제 혜택을 주고 여기 보면 채소 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 곡식을 뭐 생산하거나 뭐 그런 이제 유통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보호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냈고요. 인도에서는 파키스탄으로부터 긴급 뭡니까 양파를 긴급 수입하고 렌틸콩이라고 하는 거 식용기름 그거를 수출하지 마라 인도에서는 그래서 렌틸콩 수출 금지령이 이제 발생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대체 먹거리는 그렇고 인도네시아 밀 비료 등 50여 개 품목의 수입 관세를 폐지하는 거죠. 이건 반대입니다. 수출 금지가 아니고 수입하는데 세금 안 주겠다. 싸게 수입해와라. 이제 거꾸로죠. 네, 그렇게 이제. 그 외에 뭐 알제리니, 뭐니, 요르단이니 뭐 여러 가지 나라에서 각종 그런 뭐 수출 금지 혹은 수입 관세 폐지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예, 선진국에서도 식량 공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국제 곡물 수급 불안으로 WTO에서 식량 안보와 수출 제한이 이제 발동이 되고요. 예. 자, 그다음에 곡물의 생산량과 소비량, 세계적으로 소비량 대비 생산량은 이제 하락을 하는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인데 한번 쭉 보시면은 77년도에는
소비가 이렇게 많았고 재고가 좀 상당히 적었죠, 그죠? 그게 이제 점점 늘어납니다. 87년경에는 재고가 상당히 좀 늘었죠. 소비에 비해서 대비 위에 77년도 비해서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뭐 쌀 생산이 계속해서 저조하다가 통일병가 뭐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막 쌀이 이제 급증을 막 했고 한때 우리도 쌀 수출한다 뭐다 막 그랬다가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당연히 수입하고 있죠. 쌀 수입국입니다, 우리는. 절대 수출국 아닙니다. 그랬던 것이 97년 쪽에 가면 이 회색이 점점 대비해서 줄어들죠. 점점 줄어들어서 예, 이렇게 됩니다. 예, 국내의 그 우리나라 곡물 수입액입니다. 2008년도에 뭐 일단 그냥 옥수수만 보면 1조 8천억이 던게 2010년도 2년 후에 두 배는 아니지만 거의 3조에 가까운 돈 상당히 많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산업화가 되면서 농경지가 굉장히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공장 짓고 뭐 하고 예. 그러면서 곡식 그 1차 생산에 해당되는 거는 외국에 수입하는 것이 우리는 다른 거 철강이니 뭐니 화학이니 이런 거 이제 해서 수출하고 곡물은 우리가 수입하는 게 더 낫다라는 그런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식량과 곡물의 자급률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70년대는 상당히 높았죠. 식량 곡물의 자급률이 높았던 게 2010년도에는 뭐 엄청 낮아졌습니다. 식량은 이제 54.9%, 55% 정도. 그렇다면 여기서 45%는 수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1970년대에 비해서 또 육류 섭취만을 봤을 때 1970년대에 비해 2010년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3배가 올랐다. 70년대에 비해서 30년 만에 3배가 증가됐다. 그런데 2050년경에는 현재의 2배가 또 될 것이다. 현재의 2배가 육류예요. 그러니까 2050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 소고기가, 돼지고기가, 닭고기가 굉장히 사치스러운 아이템이 된다. 우리가 사 먹고 싶어도 비싸서 못 사 먹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예, 이런 얘기. 이제 또 다른 이제 하나의 축, 지금까지 했던 그런 것과 다르게 또 다른 하나의 축이 또 뭐 대두되는데요. 기상이변과 기후변화입니다. 기상이변과 기후변화. 향후 50년간 농축산물에 큰 위협을 가하는 심각한 기후변화가 우려된다라고 2013년도에 어떤 유명한 외국의 사람이 이제 학자가 발표를 했죠. 예,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세미나에서 응용이 되는데, 요거는 원래 청주의 그 저 사진입니다. 제가 청주 사진을 이제 찾아서 올렸는데, 원래의 여름 청주,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됐죠. 집중호우, 게릴라성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빙하, 계속 녹아내리고 해수가 올라가고, 해수면 이제 높이가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빙하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녹아내리고 있고 반대로 또 어떤 지역에는 이렇게 비가 오듯이 어떤 지역에는 이렇게 가뭄이 오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때는 이랬지만 2, 3년 전만 해도 2015년인가요? 엄청나게 가물었었죠. 예. 자, 이와 같은 현상들 이게 왜 생기느냐? 이게 이제 뭐 엘니뇨니 라니냐니 이와 같은 얘기들을 하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와 같은 기후 변화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이제 100이라는 그런 농산물이 생산되던 게 산출이 되던 게 100이 아니고 이제는 70이 생산되고 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자, 엘니뇨는
뭐 엘니뇨 그러니까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수온이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아지는 현상이 5개월 이상 지속되는 그런 현상. 5개월 이상 지속되면 엘니뇨가 원래 발생이 됐다라고 이제 공표를 하게 되는 거죠. 요 기준입니다. 기준. 그랬는데 2015년 겨울에는 평년보다 2.5도 이상 높았다는 거죠. 바닷물, 그 많은 바닷물이 평년에 비해서 2.5도가 높았다. 이건 뭐 엄청난 겁니다. 그럼 바닷속에 있던 뭐 오징어가 이쪽에 있던 게 저쪽으로 가고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상이. 자, 라니냐는 반대입니다. 라니냐는. 마찬가지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수온이 평년보다 0.6은 4도예요. 정확히 왜 이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0.5도, 여기는 엘니뇨는 0.5도인데 이건 0.4도 이상 낮아지는 현상이 이건 또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이라네요. 예. 그 엘니뇨와 반대의 그런 이제 라니냐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기후 이변 에 따라서 식량 파동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이제 비교한 표니까요. 보시면은 95년도, 96년 그 사이에 요 일단 파란 거는 라니냐예요. 해수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 그리고 요 회색으로 보이는 요거는 엘니뇨입니다. 해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된 거. 그래서 이제 95년도, 96년 걸쳐서 라니냐가 발생을 했다는 거고요. 라니냐가 그때 가격이 이렇게 곡물가가 올랐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엘니뇨가 발생을 했는데 요 피크치를 이렇게 살짝 띄웠고요. 2008년 우리가 잘 아는 그 지금까지 얘기가 몇 번 나왔던 2008년 이때 라니냐가 발생을 한 거죠. 2007년하고 8년 사이에 라니냐가 발생하면서 이때 이제 곡물 파동이 생기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2009년도에는 엘니뇨가 발생을 했는데 뭐 아주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2013년 자, 그리고 2014년, 2012년 등등 보시면은 모든 게 이 곡물 가격이 피크치를 이룰 때 보면 엘니뇨 아니면 라니냐가 있었다. 그죠? 그래서 결론, 뭐 결론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식용곤충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인구는 현재 2015년에는 73억 명, 2030년에는 전 세계 인구가 85억 명, 50년에는 96억 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후변화, 해수 온도가 2050년이 되면 2도씨가 상승할 것이다. 아, 요거는, 해수 온도라고 제가 저 말하는데 해수가 아니고 그냥 온도라고 해요.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쌀 생산량은 현재에 비해서 2050년이 되면 20%가 오히려 감소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인구는 늘어요. 쌀 생산량은 줄어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식용곤충이 미래 식량이다 라고 이제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식용곤충이 도대체 뭐길래 나라에서 자꾸 식용곤충 그러고 뉴스에 틀면 식용곤충이 나오고 그러냐는 거죠. 예, 요게 이제 2013년도에 발간된 UN에서 발간한 그 식량농업기구에서 발간한 Edible Insect, 예, 식용곤충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책자의 표지입니다. 요 책의 그 두께가 한 300쪽은 안 될 거고 한 250쪽 이상, 300쪽 될지 모르겠네요. 상당히 두꺼워요. 요거도 PDF 파일로 다 보실 수 있어요. PDF 파일로 거기 농업진흥청 그 전자도서관 그쪽에 가시면은 무료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했던 얘기들을 왜 곤충인데 하니까 이제 예, 설명을 이제 한 게 친환경이더라, 경제성도 있더라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한 거고 한 거죠. 예. 요게 이제 그 핵심입니다. 친환경의 경제성까지 있더라. 그 나머지들은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식용곤충이 대두되게 된 이제 그 배경에 대한 얘기들이고요. 인구 증가, 식량 위기 올 것이다. 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유럽을 중심으로 요게 이제 발표가 딱 되자마자 유럽을 중심으로 요거 자체를
주도하는 데가 마찬가지 유럽이니까 유럽을 중심으로 식용곤충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거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스타트업 그랬는데 이거 참 외국은 부러워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도 요즘은 있죠. 그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뭐 인터넷상에 내가 이와 이와 같은 사업을 하겠습니다. 뭐 자유롭게 뭐 1인당 한 구좌에 만 원입니다. 아, 저를 그 후원해 주시면 나중에 회사 키워서 보답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목표 금액 2억입니다. 뭐 1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간 뭐 1개월 동안 이제 접수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억을 1000만 원을 모으려고 1개월 떡 지났는데 1개월 지나고 보니까 1000만 원이 아니라 뭐 5억이 됐다든지 막 이와 같은 상황이 이제 발생되는 거죠. 외국이 이제 주로 요 스타트업 관련 기업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목표치는 적게 잡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모이고 그 돈을 가지고 회사를 차리고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자, 우리가 뭐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는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돈만 있다면. 예. 나 이런 거 만들어서 팔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근데 팔아보니 안 팔릴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팔아보니 뭐 안 되더라. 이러고 이제 또 쇠락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어쨌든 이 미래 식량이라고 발표는 했고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각 나라에서 자꾸 키우다 보니까 첫 번째 제일 앞서서 시작됐던 크라우드 펀딩 회사는 또 쇠락하고 또 다른 크라우드 펀딩 회사들이 또 다시 생기고 뭐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 이제 반복되고 있다. 자, 이제 가치에 대한 건데요. 예. 식용곤충의 산업적 가치를 보면 미래 가치, 지금까지 이제 미래 가치 식량 산업의 미래 식량의 잠재력으로서 곤충은 어떠냐? 잠재력이 있다. 곤충 굉장히 메리트 있더라. 예, 이제 그런 얘기가 뒤쪽에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음식 문화를 선도할 수 있고 미래 환경 오염을 그 대체하는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더라. 자, 영양은 어떠냐? 영양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고기능성 식품이다. 굉장히 높은 영양 밀도를 갖고 있다. 소고기 저리 가라다. 이런 거죠. 소고기 저리 가라다. 고단백 식품이고 건강기능 식품으로서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예, 무궁무진하다. 자, 그러면 사업적인 가치로서는 뭐냐? 지속할 수 있느냐? 앞으로. 지금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 100년 후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이 곤충이라고 하는 거를 식용곤충을 사업화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건데, 예, 지속 가능하다. 당연히 가능하다. 아주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의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더라. 예. 미래 환경을 대비한 그런 사업일 수도 있다. 예. 그 다음에 친환경 식산업의 가치로서도 아주 좋다. 이 얘기들 보면 뭐 전부 좋은 얘기예요. 전부 좋은 얘기. 시간이 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예, 또 다른 이제 측면에서 보면 세계 인구 증가와 미래 식량 측면에서 일단은 그 토지를 비교를 해보는데 이쪽은 소고, 이쪽은 이제 갈색 거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갈색 거절이 미름이라고도 부르는 갈색 거절이하고 소하고 비교하니까 1대 10인 거죠. 1대 10 토지가. 1헥타르와 10헥타르의 그런 차이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보면 단백질 1kg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이 얼마를 투자를 하면 단백질 1kg를 얻을 수 있을까를 마찬가지 소하고 갈색 거제리를 비교했는데요. 먼저 사료. 갈색 거제리는 단백질 1kg을 위해서 1.7kg의 사료를 주면 되더라. 그런데 소는 1kg을 위해서 10kg은 최소한 줘야 되더라. 5배. 그 다음에 물. 소는 1kg을 위해서 22,000리터가 필요하다. 22,000리터. 이것도 최소입니다.
저기 유엔에서 발표한 그 자료에 의하면 이 채소 2만 2천에서 4만 3천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채소를 일부러 이제 표현 제가 이제 여기다가 떴는데요. 2만 2천 리터가 필요하다. 그런데 갈색 거절이는 1리터도 안 된다. 1리터 이하다. 분무기로 매일 칙칙 끝. 하루에 한번 칙칙 끝이. 예, 그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온실가스. 온실가스. 친환경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죠. 온실가스. 여기는 67.8kg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여기는 7kg에 해당되는 온실가스가 발생을 하더라. 여기도 거의 뭐 10배. 그죠? 네, 결국 온실가스가 오존을 이제 녹이고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점점 그 이상기후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라니냐니 엘니뇨니 어쩌고 저쩌고 뭐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 전 시간에서 아마 오존층 발생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옛날에 아주 고대에 양치식물이 전 세계를 엄청나게 덮어서 양치식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바다의 삼엽충 뭐 이런 것들 그죠?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그 산소들이 쌓이고 모이고 모여서 우리나라 전 세계의 이제 산소들이 점점 농도가 높아지고 뭐 그런 얘기들 그죠? 거기에서 이제 오존이 생기고 오존이 이제 그 자외선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막아주면서 그 이전에는 지상에서 살지 못했던 그런 곤충들이 혹은 이제 바다 속에만 있던 것들이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고 올라와서 그게 이제 곤충으로 이제 된 거죠. 의류에서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랬던 오존층이 이제는 파괴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 파괴되는 거를 소나 이런 가축을 대신해서 이런 곤충을 키우면 오존층 파괴를 늦출 수가 있다. 늦출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이제 또 장점이 있다는 것. 예, 요거는 단백질, 지방, 식이성 섬유 등에 대한 이제 비교입니다. 요게 귀뚜라미고요. 연어. 그다음에 이제 계란이죠. 그리고 요게 이제 소고기. 예, 요게 이제 두부 뭐 요런 게 있습니다. 일단 지방을 보면 귀뚜라미는 31이라는 숫자가 있고 일단 소하고 비교를 해 보면 여기는 22.4. 오히려 소보다도 귀뚜라미가 더 높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지방을 보시면, 우리 몸에 뭐 해롭다고 하는 지방들을 보시면, 소고기는 11.2인데, 여기 이제 귀뚜라미는 8.1이죠. 그죠? 이 지방도 더 적다. 단백질은 더 높고 지방은 더 낮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식이섬유소라는 걸 이제 그 강조를 했는데, 식이섬유소는 소화가 안 되는 거고, 이제 배변에 도움을 준다는 정도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선 장애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요 바깥에 있는 거 있죠. 제일 마지막에 먼저 소를 비교해 보면 없습니다. 0입니다. 그런데 귀뚜라미는 7.2g이나 있죠. 예. 뭐 요런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를 보면 우리한테 아주 좋은 그런 성분들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요거는 그 국내 농업진흥청에서 발표한 그런 이제 표입니다. 식용곤충과 이쪽에는 소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한 건데요. 뭐 단백질 메뚜기 목은 60에서 77이다. 소는 45에서 55다. 단백질이 더 적죠. 자, 지방은 메뚜기는 4에서 17이고 소는 40에서 57이다. 굉장히 높죠, 그죠? 네. 뭐 미네랄이니 뭐 구조적 탄수화물 등등. 구조적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좋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곤충의 영양적 가치를 보면 소고기와 비교할 때 고단백이다. 저지방이다. 그 외에 미네랄이나 이런 거에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 여기 반드시 섭취로 얻어야 하는 구조적 탄수화물. 여기 있죠? 구조적 탄수화물. 보시면 메뚜기 9에서 21. 소는 0에서 1.5. 굉장히 적잖아요. 예, 이런 것을 구조적 탄수화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그리고 반면에 열량 칼로리 열량은 소고기보다 오히려 낮다. 지금까지 보면 뭐 환상적입니다. 아주.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그 농진청 경기도 농업기술원 쪽에서 이제 발견한 발표한 자료인데요. 영양가 비교.
영양가 비교입니다. 자, 벼메뚜기, 고소해, 꽃뱅이, 장수해, 돼지고기, 소고기. 요 고소해, 꽃뱅이, 장수해 요거 잘 모르시죠? 네, 뒤쪽에 나오는데 뭐 잠깐 일단 먼저 드리면 요건 갈색 거절이 유충. 요게 이제 그 군뱅이라고 하는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 요거는 장수 풍뎅이 유충. 네, 그렇게 됩니다. 자, 보시면 소고기를 보시면 여기 이제 군뱅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일단 군뱅이라고 생각하시고 군뱅이의 단백질은 58입니다. 58. 굉장히 높죠. 여기서 이제 소고기보다는 낮은 걸로 이제 나왔죠. 65보다 낮은. 근데 이제 상당히 높고 꽃뱅이. 벼메뚜기를 보면 소고기와 거의 같습니다. 단백질 65고 벼메뚜기는 64.2예요. 거의 동급이죠. 자, 그러면 지방을 한번 보시면 소고기는 21이라는 그런 숫자가 있고 요 군뱅이를 보면 18. 상당히 적죠. 21보다 상당히 나이고 조금 적네요. 적고 그다음에 벼메뚜기는 2.4로 굉장히 적죠. 벼메뚜기는. 자, 그런데 이 18이라는 이 숫자, 이 숫자가 다 그냥 지방이 아니다. 그냥 지방이 아니고 우리들이 이제 지방 그러면 포화 지방산, 뭐 불포화 지방산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불포화 지방산은 식용곤충 속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게 액체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인체 흡수율이 빠르고 일반 동물성 기름인 포화 지방산은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곤충류는 지방의 70% 이상이 불포화 지방인 거죠. 여기 군뱅이의 지방 18이라는 그 숫자 내에 요거의 70%는 불포화 지방인 거죠.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은 지방이라는 거죠. 예. 자, 또 다른 이제 측면에서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뭐 나온 얘기, 일단은 벼메뚜기를 쭉 보면, 벼메뚜기는 전체, 몸 전체를 봤을 때 단백질이 70%나 되더라. 지방은 10% 정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분이 한 10%가 있고, 기타가 이제 뭐, 있는 그런 정도다. 이 보시면은, 전체 거의 다, 거의 뭐 한 85% 이상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소고기를 일단 보시면은 소고기 한 마리 뭐 300kg, 500kg, 무진장 뭐 1톤도 되나요? 굉장히 큰데 거기에 뼈도 있지요, 뭐 등등. 가죽 빼야죠, 뭐 빼야죠, 뭐 더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똑같은 어떤 그 분량이 있을 때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부분적인 측면, 그것만 봐도 이제 곤충은 월등히 유리한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요거는 재생산성인데요. 소는 한 마리가 네 마리가 될 때까지 6년이 걸리더라. 한 마리. 소 한 마리에서 네 마리. 그런데 요 귀뚜라미죠. 귀뚜라미는 6주. 한 마리가 6주만 지나면 200마리가 된다. 200마리가 된다.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아마 수업 들으면서 뭐 곤충 관련 분야에서 제일 쉬운 게 뭐냐 하면 사육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게 어쨌든 간에 뭐 내가 기술이 있든 없든 키우다 보니까 막 200마리가 생겨요. 그냥 한 마리가. 두 마리가 400마리가 됐다는 거죠. 난 기술이 없어. 뭐 그럼 절반을 줄이보자. 그래도 난 200마리예요. 다른 사람 잘 키우는 사람은 400마리인데 나는 뭐 신경 제대로 안 써. 뭐 어디 경조사 있으면 뭐 왔다 갔다 그러고 저기 곤충농장에 뭐 이틀에 한 번씩 가기도 하고 밥도 굶기기도 하고 그래도 가보면 한 쌍을 넣어놨는데 6주 있다 보니까 뭐 한 100쌍이 있어. 예, 다른 사람 잘하는 사람 뭐 열심히 하고 그냥 뭐 맨날 들락날락 그런 사람 당신은 어때? 나는 200쌍이야. 아, 그래? 축하해. 나도 100쌍이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곤충 사육은 곤충 쪽에서 사육은 굉장히 쉽다. 어쨌든 간에 조금 신경 더 쓰면 더 많이 만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만큼 이제 사육은 뭐 다른 측면에 비해서 오히려 쉽다라는 거. 뭐 사료량 뭐 이거는 그렇고요. CO2도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그래서 영화 속의 미래 식량에 요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설국열차 보셨으면 아실 텐데, 열차의 맨 꼬리칸에 있는 그 사람들이 먹는 거, 17년 동안 먹죠. 17년 동안 이 영양갱, 양갱인데, 이 바퀴벌레로 만든 영양갱이죠. 양갱이잖아요. 그죠? 바퀴벌레로 만든 양갱이 이걸 가지고 17년 동안 이것만 먹고 사는 겁니다. 그만큼,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뭐 어떻게 곤충이 미래 식량이 될 줄 알고 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했는지 이 곤충이 그렇게 이제 영화 속에도 대두가 됐던 거죠. 자, 1교시는 일단, 예, 요것으로 조금 하고 쉬고요. 지금 2시 58분인데요. 예. 대표님, 말씀.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엄청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군뱅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죠. 그냥 이제 원래 꽃뱅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군뱅이 같은 경우 1kg 그러면 뭐 25만 원 뭐 이상 이렇게 했었는데. 마찬가지 기뚜라미도 그래요. 기뚜라미도 한 20만 원 이렇게 했었어요. 얼마 전까지. 그게 지금 기뚜라미 같은 경우 그 조금 비싸게 받는다라고 그래도 11만 원대. 그리고 더 싸게 하는 데는 지금 6만 원. 심지어 이 인터넷에 뭐 밴드나 이런 데 보면 사겠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사겠다. 누구든지 나한테 팔아라. 라고 하면서 5만 원에 또 올라 있어요. 예,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예? 그 차이가 난다기 보다는요. 지금까지는 찾는 사람도 적었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사서 먹었던 거고 그만큼을 생산했던 거예요. 군뱅이 같으면 약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 몸에 이상이 있거나 간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약으로 이제 사서 드시니까 기존에 뭐 25만 원 하든 30만 원 하든 뭐 얼마든지 자기가 이제 사 먹을 용의가 있었고 사서 드셨던 거죠. 그랬던 것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곤충산업 자꾸 이제 띄우고 하니까 키우는 사람이 또 많아지는 거예요. 키우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생산이 오히려 지금 조금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소비에 비해서 생산이 많아지니까 자기들 판로가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그냥 그 나는 이 가격 이하로는 안 줄 거야. 25만 원. 나는 25만 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도. 나는 내 자존심이야. 그러고.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 그 사람들 싸게 파시는 그런 사람들보다 나는 품질이 월등해. 그렇게 하시고 또 사서 드시는 분들 그 사람들한테만 사서 드신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팔로가 없으신 분들, 새롭게 신규 진입하신 분들, 빨리 팔고 싶고, 그 다음에 조금 하다 보니까 생산은 아까 뭐 한 쌍을 넣어놨는데 200쌍이 됐어요. 그냥 석 달 만에. 200마리 뭐 나왔어요. 그걸로 다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판로가 없나 보다 아, 이 곤충 사업 접어야 되나, 아유 사육 접자. 그러면 이거 어떡할까, 아유 그 뭐 몇만 원이라도 주는 데 있으면 그냥 후딱 죽고 말자, 이런 이제 상황들이 발생을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측면은 기업체들이 자꾸 그런 걸 좀 유도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뒤쪽에 뭐 가면 조금 나오겠지만 여러 기업들 CJ 정풍 뭡니까 그 뭐 미원 미풍 뭐 그 회사 뭐 그런데 뭐 여러 회사들이 호시탐탐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제품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1년에 지속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 조건. 그걸 이제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격.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뭐 한 5분의 1은 돼야 돼. 예. 그래야 자기들은 진입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얘기들 여러 가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뭐, 또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메뚜기 여기 하신 분도 계시고 메뚜기에 관심 가지신 분들도 있을 텐데 메뚜기가 그 관심을 가졌던 게 조끼조끼 때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조끼조끼라고 하는 전국 그 체인점이 메뚜기를 안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서 연간 뭐 몇 톤이었죠? 천 톤인가? 뭐 어쨌든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엄청난 양을 자기들이 공급을 받을 수 있어야만 된다. 근데 메뚜기가 맥주집에서 안주로 나오면 저는 당연히 먹을 거고요.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 안 먹어 이런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몇 분 빼고는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건데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두 가지 측면. 1년 내내 그걸 메뚜기 안주 해가지고 딱 공표하고 팔았는데 어느 날 그 안주 주세요 하는데 재료가 없어 못 줘요. 그거 웃기잖아요. 그거에다가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가격이죠. 요게 첫 번째죠. 사실은 첫 번째가 가격인데 아직은 비싸다. 맥주를 팔기 위해서 안주로 넣는데 이 안주 가격이 맥주 가격 비싸면 어쩌노.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얘기들. 이야, 거기에서 유명한 거 저기 전국 체인점에서 메뚜기를 뭐 엄청난 양을 이제 요구를 한대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돌면서 그럼 나도 메뚜기 키워볼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저도 사실은 그 얘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었던 거고 비슷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유의 얘기들. 예, 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15분, 20분에 시작할게요. 예.